또 질문이 왜 90일인지를 물어보셨네요. 네, 뭐 100일도 있고 한 달도 있고 1년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90일일까? 아,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. 왜 90일이죠? 자, 이 부분도 정찬호 박사님에게도 물어봤고 저도 좀 추론을 해보니까 흔히 우리가 100일 기도라고 하잖아요. 100일. 네. 근데 100일을 하게 되면 365일 중에 65일이 좀 남아요. 그래서 100일보다 좀 못하지만 90일 정도면 거의 100일에 맞먹는 수준이 되겠고 또 사람이 습관을 만드는데 아주 단순한 습관은 60일 정도가 지나야 된대요. 그랬을 때 그래 60일과 100일 사이 그리고 1년은 4계절이잖아요. 네. 1사분기, 2사분기, 4사분기는 아닙니까? 계절이 3개월이니까 한 계절 정도는 내가 꾸준히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석 달, 90일 그렇게 해서 1년에 4권 쓰는 걸로 정의가 됐죠. 네, 분기별로 한 권이네요, 보통. 네. 예. 저희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데, 작심 90일. 예. 하면 되겠네요. 맞아요. 369로 가는 거죠. 우리가 3의 배수로 30일, 60일, 90일. 30일은 왠지 좀 짧아요. 60일은 가능은 한데 90일까지 가면 어느 정도 습관이 된다고 보시면